올 한 해를 되돌아보는 연말 기획 보도. 오늘은 강원도 관광 산업을 진단합니다. 올해는 메르스 여파 때문에 관광객이 크게 줄어들었는데요. 새로운 관광 추세에 맞춘 관광 정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이재규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6월 9일 도내에서 처음으로 메르스 확진 환자 2명이 발생했습니다. 이후 4명의 추가 환자가 확진 판정을 받았고 450여 명이 집이나 병실에 격리돼 치료를 받았습니다. 지난 7월 21일 마지막 확진 환자가 퇴원하며 도내에서는 추가 환자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전국적으로 퍼진 전염병 때문에 강원도의 관광 경기는 얼어붙었습니다. 중국 관광객, 일본 관광객 일체 지금 하나도 없으니까. 올해 초 증가 추세를 보이던 관광객은 6월 이후 급격히 줄었습니다. 지난 9월까지 춘천을 찾은 관광객은 800만 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29만 명이 줄었습니다. 올해 1분기에서 3분기까지 관광객 수는 806만 명입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5% 감소하였습니다. 도내 다른 관광지도 상황이 비슷해 지난 9월까지 도내 관광지를 찾은 방문객은 8,100만 명으로 지난해에 비해 170만 명 이상 줄었습니다. 지역 총생산 중 30%를 차지하는 관광산업이 위축되며 강원 경제 자체가 휘청거렸습니다. 불가항력적인 면을 배제할 수 없지만 관광산업 측면에서 전염병에 대한 대처 방안이 전무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도내 관광 정책이 소비자를 만족시키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매년 여름 휴가지 1순위로 강원도 동해안이 꼽히지만 여행지 만족도는 높지 않습니다. 지난해 도내 여행지 만족도는 5점 만점에 3.6점으로 전국 평균에 비해 크게 떨어졌습니다. 숙박시설 만족도와 음식점 만족도, 쇼핑시설 만족도도 모두 전국 평균에 못 미쳤습니다. 관광산업으로서의 어떤 그 서비스 산업에 대한 부분이 중요하다고 얘기는 하면서도 사실 정책적으로 제도화된 그런 틀 안에 존재하고 있지 않습니다. 강원도는 내년 관광객 유치 목표를 1억 3천만 명 이상으로 잡았습니다. 관광객 수도 중요하지만 관광객과 지역 주민을 모두 만족시킬 수 있는 강원도형 관광 상품 개발이 시급해 보입니다. MBC 뉴스 이재규입니다.